용인시 고령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안녕하세요. 아이들 등교 시간에 이렇게 안전 지킴이를 해주시니 너무 고마워요. 고맙긴요. 아이들은 안전해줘서 좋고 우리는 일거리가 생겨서 좋으니 일석이조지요. 너무 좋아 보이세요. 저희 아버지도 정년퇴직 후 소일거리를 찾으시던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유, 물론이다 마다요. 나 같은 노인을 위해서 용인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오, 그래요? 용인시는 늘어나는 고령인구에 맞게 고령친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노인과 함께 노인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용인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노인들을 위한 복지, 주거, 의료 환경을 개선할 뿐 아니라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해서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준답니다. 노후가 정말 즐거워지겠어요. 독거노인을 위한 정책도 있나요? 물론이죠.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건 젊은 사람뿐 아니라 노인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이기도 하니까요. 홀로 살거나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방문 요양을 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뿐 아니라 이르지만 제 노후도 왠지 기대되네요. 용인시에서라면 노인이라도 행복하답니다. 용인시 고령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제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인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고령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의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